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해서 가 160명, 부 134, 이렇게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분은 대법관 지낸 경력이 없고, 고등법원장 지낸 경력도 없고, 지방법원장 출신입니다. 그 좌편향 논란을 불렀던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이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대법원장이 되어서 약 2,000명 되는 판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법관이 교체될 때마다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부의 판결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법부의 좌편향을 걱정해 온 지가 10년이 넘는데, 앞으로 사법부의 좌편향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 정권도 좌파 정권이고, 이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공무원들, 특히 검찰까지도 그런 왼쪽으로 쏠림 현상을 보이는데, 여기에 견제 역할을 하고 기준을 잡아야 할 사법부가 또 좌편향을 한다면은 이 쏠림 현상은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돼가지고 한국 사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왼쪽으로 쓰러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검찰과 법원, 즉 검사 판사들의 영향력이 큰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때 법정으로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고소고발을 비롯해가지고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검찰과 법원이 바빠집니다. 이 무고 사건이라든지 사기 사건, 고소고발 사건의 양이 일본의 수십 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검사 판사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뭐 드디어 대통령의 실수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강행군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탄핵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걸로 만족하지 않고 굳이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그게 적용한 법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뇌물죄를 적용해가지고 그만큼 검사, 판사의 이 영향력이 일상생활을 떠나서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점에서 이 사법부의 좌경화는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부를 가능성이 많고, 이번 이 대법원장 동의안 통과에 의한 김명수 대법원장 출연으로 해가지고 그런 현상은 가속화 될 겁니다. 그 존경받는 이용우 전 대법관이 자기 회고록에서 이야기한 대목이 이제는 실천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대법원장은 좌편향적인 분이 아닙니다만은 워낙 법원 전체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용구 전 대법관의 이야기로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단계로 들어갔다. 법은 있지만은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간첩의 인권을 일반 형사법원 인권보다도 더 존중한다. 과연 이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이
이미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가 더 왼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게 되었다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국회가 당연히 부결시켜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국회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법, 앞으로 이 사법부의 독립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정권이 KBS,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그것도 홍위병 세력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의 위기, 사법부 독립의 위기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나이가 69세밖에 되지 않아요. 저 유럽은 몇백 년 되고 영국은 800살이 넘습니다. 그건 뭐냐? 아직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이제 선동 세력, 좌경 세력, 더구나 정권이 선동에 앞장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크나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비록 약한 것 같지만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마어마한 저력을 발휘하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힘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대에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 한국의 조지 워싱턴이죠. 토마스 제퍼슨을 겸한 사람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곤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공산주의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 다시 이승만 너의 의록을 점검해 보면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한국은 공산화되지 않겠구나. 한국은 독재화되지 않겠구나. 우리가 막을 수 있겠구나. 다만 행동한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승만의 공산주의 퇴치 7계명이 있습니다. 7계명. 이거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승만의 의록에서 다 나옵니다. 제1계명이 뭐냐? 민주주의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힘으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들어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은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반공도 전쟁도 좌익과의 싸움도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진실, 정의, 자유, 그리고 헌법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 그냥 폭력을 써서 우리가 좌익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우리도 거짓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게 제1조입니다. 민주주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는 문명 발전의 방해꾼이다.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수 없다. 제2조입니다. 제2계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와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항구적 공존도 불가능하다. 선과 악을 선명하게 갈라야 된다. 공산주의와 싸울 때만은 선과 악을 분명히 갈라야지 중립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는 중립이 없다. 세 번째, 제3계명은 뭐냐?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반역자고 4대 매국노다.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인의 얼굴을 한 소련 사람이다. 그들을 조국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4계명은 뭐냐? 무조건적인 투쟁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은 공산주의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조건적으로 평화만 주장하는 사람. 그걸 평화를 주장하면서 폭력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조건적, 투쟁적 평화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군만 공격합니다. 적군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제5계명은 뭐냐? 남북 간의 대결은 없다. 소수의 김일성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우리는 남북 간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노동당 정권, 세습 독재 정권, 그한 줌도 안 되는 사람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즉 북한 주민도 우리 편이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김정은과 한민족 전체 1대 7천만의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적을 최소화하고 아군을 최대화해야 한다. 요게 이승만의 대전략이었습니다. 그다음 6번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은 보수 애국 세력의 행동 윤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뭉쳐야 된다. 뭉쳐야 된다.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7번째, 국민에게 자유를 주면은 부국 강병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공산주의가 뿌리 내리는 데는 가난한 데입니다. 그 가난을 없애면은 공산주의 토양을 없애는데 그 방법은 뭐냐? 국민들한테 자유를 줘야 된다. 자유인은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강병을 갖게 된다. 자유의 힘으로 공산주의를 퇴치하자. 이렇게 되죠.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7개 계명입니다. 요것만 손에 딱 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진실과 헌법은 죽지 않습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진리는 진실인데요. 진리와 진실은 그 위에 정의가 설 수가 있습니다. 진실 위에 정의가 서면은 그게 법이 되는 거죠. 그 법은 국가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를 지켜냅니다. 진실, 정의, 자유. 진실, 정의, 자유의 힘은 이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진실이 정의와 떨어져서 따로 놀고 정의가 자유와 떨어져서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진실, 정의, 자유를 직렬로 연결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세력이 당면한 양면의 도전, 북핵 핵무장한 북한으로서의 도전, 남한의 종북 좌파 선동 세력으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승만 위대한 반공 자유투사 이승만 대통령의 이 좌익대치 7계명을 생각해 봅니다. 진실은 잠자지 않습니다. 태극기가 내려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